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분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저는 요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이 참으로 말씀 그대로인 것을 더욱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지금보다 몰랐을 때이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더욱 이 말씀을 오해하고 혼돈 가운데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다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이 말씀의 의미도 잘못, 그 편견으로, 받고, 잘못 적용하고, 불신 가운데 그 신앙이 있다 생각하고, 살았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르쳐 줄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전수받은 이 제자는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그 아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드러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제자로 말씀하시는데, 또 성경에서는 이 제자, 잘못된 제자를 또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대로 또 알지 못하는 그 이방에게, 그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는데, 이 제자의 길에서 잘못 미혹되어 떠난 거짓 선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생도 무엇을 전합니까? 성경을 전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논리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면 똑같이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데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인가요? 7장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을, 전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온갖 부하가 그 안에 감춰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함께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분을,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이 제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육체 안에 생애하시면서 이 육체들에게 필요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는 그걸 들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또그 일을 또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아들인 신자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으로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가르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할 것인데,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 신자의 생애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분께서는 우리의 그 무력함과 이 연약함을 아시고, 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분께 엎드리고 자기를 낮춘 모든 신자의 생애마다 하늘의 지식과 영적 사물에 대한 것, 내 영적 상태, 영적인 이해에서 모든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 그 교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받아들이면요. 근데 우리가 구할 때, 구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생각과 사상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것에 일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요 주제가 무엇이며, 구해야 될 사물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게 무엇인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나누어 받고, 그 사상에 내가 굴복시킴으로써, 그 사상이 내 마음에 유입되고, 형성되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이 영적 이 회복에 대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는 신자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 신자 안에서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라고 앙망하는 신앙에 있는 신자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각 신자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그 이름이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그 생명, 그 생명이 신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 기록이 되고 그 법이 기록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일, 의가 이루어지는 일, 이게 기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사물에 대한 요 깜깜한 흑암 중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요 기갈의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결핍을 깨닫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이 우리 마음의 생애에 영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이 지금 각 신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 성령을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다른 영, 이 원수의 영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이 세속적인 이 가치에 눈멀어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참으로 지금 두려운 시기에 또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왕국, 이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 원칙은 사랑인데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에 요 기록되는 일, 성령을 통해서 이 순종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요 기쁨이 없다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이 죄를 처리하시고 의가 기록되고 이루어지는 요 신자들 생애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신자의 생애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요 조화되고 일치되고 하나되는 이 순종의 기쁨을 가르치고 그들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의 전체 사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요 공급받는 일이 있다면 성경의 이 진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더 단순해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함으로써 실제에 가치 있는 것들을 손실당하게 됨을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몇 번의 이 반복적인 요 호소를 하시는데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다음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기를, 또 이르기를. 이 벗, 먼 여행 중에 찾아온 벗에게 공급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그 이웃에 있는 그 벗에게 가서 청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는 우리가 생애 속에서 이웃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품성이 없을 때, 의가 없을 때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웃에 있는 벗에게 가서 벗이여 내게 떡 세 덩이를 빌려주시오. 먼 길에서 여행 중에 먼 곳에서 여행 중에 내 벗이 왔는데 그에게 먹일 양식이 내게 없다오. 내게 떡 세 덩이만 빌려주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 이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거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나눠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인자하시고 오래 참음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호소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요 두 번 반복이 되죠.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인데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인데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자마다 주시기 때문에 받을 것이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요 초청이 주어지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죠. 하지만 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하는 자마다 각각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은 축복은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호소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구했을 때 우리는 흡족히 받을 수 있는 것.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자녀 간에 생필품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친밀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전갈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 모든 것이 다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씀에 계시된 요 빛도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오해되어 있고 흑암 중에 있는 우리의 이 품성의 결함들은 이것을 내게 적용하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가 더욱 비춰지고 비춰진 만큼 내게 이루어진 축복은 더욱 크고 큽니다. 내가 대부분 이 경우에서는 내 상태를 듣질 못하면 성령만 그냥 막연하게 구합니다. 내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제게 내가 요 구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나를 비추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좋은 것, 영적 축복을 구한다고 했지만 내이 혼미한 가운데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생선 안 주세요? 내가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내게 어느 날 성령은 내가 생선인 줄 알고 구하고 있는 이 생선이 아니라 정갈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갈을. 이걸 내가 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약속은 해놓고 내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요 불신의 세력에 억어당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 연민에, 자기 슬픔에 빠진 어떤 축복이 내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요 잘못된 내 태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참으로 힘들었던 어떤 일들이 요 성령을 통해서 내 중심에 내 태도에 잘못된 내 상태가 비춰지고 인정이 되고 했을 때그 부분이 그 태도가 씻겨진 만큼 어떻습니까? 더욱 내가 원하는 내 필요와 내 부족을 알고 있고 내 주변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요 자관 요내 잘못된 태도에서 더욱 부인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더욱 굴복시키는 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상태들, 하나님이 아시는 내 주변의 형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도되고 들려지고 받아지고 요 경청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내 삶과 내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진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가면 갈수록 그것을 신뢰하고 주장하고 하는 일들이 더 없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이 더욱더욱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막연히 성령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결함들, 결핍들, 또 기만들, 또 위협당하고 있는 이 불신의 세력에 억어되고 있는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최종 목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잘못되어 있는 내 영적 상태,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지 않고 있는 내 품성의 결함들을 성령은 먼저 그것들을 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건에서, 일상의 생애의 어떤 여러 일 관계에서 그걸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성직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요.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듣는 이런 일들이 내가 체험적으로 있지 않다면 그 다음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 기만과 자기 연민 가운데서 우리는 고달픈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내 품성의 잘못된 결핍들, 상태들, 결함들, 이것들을 듣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서는 참으로 더 많은 축복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굴복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구하고 있고 이 구하는 요것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내 자신의 상태의 결함들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인 이런 신앙으로 갈 때는 요거에 대한 응답이 다른 영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게 되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이 사악한 영은 우리의 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부인되지 않는 요 마음 안에서는 그 일들을
참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애는 겉으로 공언되고 자랑하는 어떤 많은 외적 활동하고 상반된 우리의 마음의 힘과 평안과 기쁨이 없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히 우리의 자신의 무가치함과 지속적으로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 박힌 이 육체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많은 걸 이루어서 이 육체가 깨쓸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자기 부인과 이 극기, 이 자아에 굴복되고 하나 되는 그 사상으로 유혹되어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자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극복이 되어야 되고 그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요 일들이 실제 우리의 생애에서 요구되는 요 일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내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된 요일들을 나타내는 일들도 참으로 활력 있고 정말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요 믿는 삶의 열매가 분명히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더욱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지금 바라고 믿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상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주실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실 것들이, 그 약속들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그 상태가 내게 인정되고 인식되는 데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안에 유입되고 이루어질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태도와 내가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에 대한 요 치료, 회복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무엇을,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께 온전히 굴복되는 이 거듭남, 이 항상 복종케 되는 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성령의 열매도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게 이 제자와 선생 간의 요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업은 교육사업하고 똑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장에서도 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우리가 길을 쫑긋하고
다른 데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낮추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체득한 어떤 이론들을 주장하지 않고 지금 내 어떤 여필요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고 듣기를 원했을 때 우리의 생애의 모든 장르, 모든 일에 성령은 우리를 친히 지도하시며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지혜로 또 하나 되게 살게 함으로써 이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그 축복에 참여케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아니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굴복된 그 영에 참여하는 자의 모든 생애, 모든 거래, 모든 관계마다, 모든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치심은, 이 성령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치시는 대로 그 안에 거하라. 이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성령께 나를 굴복시켰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이 상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요 일들을 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의에 대해서 또 비춰주시면서 그의 의에 이 자비의 아름다우심을 소원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요 이것에 대한 이 영적 영적인 이 바라봄에 대한 우리가 실제 체험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걸 즐거움으로 더욱 하게 되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참으로 주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주를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14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세상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축복을 건강에 대한 축복을 구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런 축복을 차별적으로 구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도 그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도 더하시리라. 이 말은 조건적으로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세상적인 축복도 줄게.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사물도 우리의 잘못된 이 영적 무감각과 둔한 이 어둠의 흑암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이론들도 어떻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빛과 어둠이 잘못 오해되어서 역품성 가운데 짜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그 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또 그 마음 그 계명에 대한 의의 그 품성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체험되면 어떻습니까? 그 계명이 그대로 내 마음에 들려지고 요 순종의 삶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그 자녀들은 세상 자녀들과 똑같이 어떤 죄에 가담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품성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잘못된 편파적인 요 진리의 적용을 통해서 그런 혼미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교단은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이 잘못된 체면 가운데서 오류 가운데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며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 불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먹지 않으면서도 나는 살아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사상입니다. 기만적인 오류고 사단의 복음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폐해졌다. 또 율법을 주장하는 어떤 한편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형식적이고 드러난 어떤 법에는 순종하고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부인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요 불순종의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서 받은 빛이 적용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은 요 빛을 거절하는 이삶 가운데서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이 세상적인 어떤 요 세상과의 표준,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부분과 표준을 두고 있음으로써 나를 좀 더 의롭다는 입장에 놓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상태. 이 마지막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태가 이렇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 내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부요합니다. 부자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이론을 주장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상태. 독선이라고 하죠. 내가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그걸 검증하고 진단하는 일은 오늘 이 한날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요 하나님의 교회에 녹명책에 교인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애와 내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품성과 그 말씀들이 내 생애에 들려지고 또 그분께 순복이 되고 그 말씀께 순종되는 이 지점까지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말하는 요 기별, 진리에 대한 깨달음,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고 이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묘한 요 이런 이 잘못된 이 오류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가 영생이시며 그 말씀의 영생이라면 그 말씀이 내 생애와 내 품성에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그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그 신자의 생애에서 이 일을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애에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악한 어떤 죄 가운데 중독이 되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이 구속을 배우시는 그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 중독되어 있는 이 죄에서 탐닉되어 있는 이 정욕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또 전에 이전에 본삼던 이 사역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에 일치되는 이 의를 나누어 받음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신자는 하늘의 영생을 소망하고 그 영생의 그 언약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사는 매 생애마다 관계마다 호흡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눠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께 굴복되는 이 자아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요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주신 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일, 의에 대해서 사는 일,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 이 기쁨의 생애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이런 생애 가운데서, 품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품성의 빛, 이 진리의 빛, 흑암을 향해서 이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예민에게 예민하게 회복이 되는지 이 도덕적 식별력이 살아서 도덕적 식별력이 죽은 양심이 죽은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품성의 빛을 율법을 비추는 일 상한 갈대를 향해서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품성 이 자비를 흘러보내는 일들이 신자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있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듣게 되고 또그 영께 이끌리는 요 회복과 치유의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촉진하는 그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정말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을 참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기의 부인과 극기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열렬히 하게 될 것이며 신자들 각 신자들이 이 일을 참으로 열정적으로 연합해서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우리가 준비될 때에 그분은 오실 터인데 만약에 그 준비된 무리 속에 내가 빠진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빠지느냐, 거기에 참여하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 아니라 그 차별이 아니라 내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섬길 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강요하거나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으로 오늘 이 하루의 한 순간순간마다 존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匍匐하게 되고 이 무력하고 무가치한 이 존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려지고 이루어지기만을 앙망하고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바라고 그 일을 준비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십시다. 원하십시다. 원하십시다. 그러려면 내 상태에 나를 신뢰하는 그 정신에 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다는 정신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주장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일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